디카페인이 가능하게 되었대요. 이제 펜트로 넘어가면 이런 자연보다 높은 곳에서 보는 야경이나 뷰 이런 게 많이 달라질 거를 생각하니까 푸릇푸른 나무와 새 동물들 좋아하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모두 모인 까치들.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나 있어요. 이브, 일어났어요. 응, 이브야. 응, 하루 사이 더 이뻐졌네. 더 이뻐졌네. 남편이 열심히 씻어주고 있어요. 남편이 제가 먹는 거라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정수로 한 번 더 헹궈줘요. 아직 끝나지 않은 자두와 포도, 거봉사랑 너무 맛있어요. 색깔도 어찌나 예쁜지. 이브야, 이브야. 아이고 이뻐. 베이킹 소다로 한참 담가두었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케이크에다가 데코하려고 해요. 귀여워. 당근 공장에서 사는 귀여운 토끼 친구들. 누구 하나 굶지 않고 누구 하나 부족하지 않게 서로 함께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끝. 시댁 가족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기사님 운전해서 식사 장소로 가요. 아직 안 오셨네? 웨이팅하자.
그저께 사다 놨거든요. 안 받았어요. 얘가 조금 괜찮아. 예쁘다. 아쉽지만 이거 색깔 너무 맞죠? 예쁘다. 예쁘죠. 오, 이런 색깔이 있어?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 그렇죠. 너무 예쁘다. 근데 엊그저께 그 준 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꽃병에 살짝씩 마르거든.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아 진짜요? 다행이야.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맨날 해주는 것 같아.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네. 뭐든 좋아해. 립스틱이라도 좋고 펜 립스틱이에요. 펜립스틱도 좋고 다 좋아. 저랑 커플이에요. 뭔데? 좀더 봐야겠네. 우와 우와. 예쁘죠?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랑 커플이에요. 고마워.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신을게. 아, 네. 예쁘다. 알겠어. 예뻐야지. 아, 근데 지금 되게 예뻐요. 아, 진짜 이 신발이랑? 완전. 고마워. 나 바라봐야 돼. 안녕. 이부도 안녕. 외면. 이부야. 안녕. 물 좀 먹고. 네. 맹꽁이야 뭐야. 귀요미야 뭐야. 사랑이야 뭐야. 어이구 이뻐. 불닭볶음면이랑 소불고기. 근데 뭔가 입맛이 바뀌었나봐요.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 우리 이브 잘 자. 꿀잠 자는 이브.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마가 고기를 해주셨어요. 북엇고기랑 라면도 추가. 대기가 많아서 포경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반지도 에르메스, 팔찌도 에르메스.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전부 에르메스였어요. 신발도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은은하고 고급스러워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제 자면서부터 생각났던 탕수육이랑 짬뽕 먹으러 달려왔어요. 엔젤님들도 합니다. 여기 매니저님께서 엄청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저희 임산부라서 그런지 자리도 넓은 쪽으로 배려해 주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게 계속 확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절하면 원래 맛있는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마법.
제가 너무 좋아하는 중식당이에요. 방금 격한 태동을 해서 찍으려고 했더니 카메라를 들면 순식간에 멈추는 마법. 숙기가 없나 봐요. 너무 예쁘다. 괜찮아. 근데 다 전반적으로 귀엽네, 예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네. 이거 둘 중에 요거 한 번만 고민해. 요거 하시고 얘는 뚝딱이 할 때 빡 뜯으시면 네. 뜯길 수 있어요. 아, 네. 유기농 숙면이다 보니까 네. 손톱 넣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아, 네. 원래는 토탈이 얼마냐면 31만 7천 원이에요. 아. 그러면 3만 1,700원이 빠진 거죠. 아. 그 나머지 차익 금액이 지금 잠시만요. 이 빠진 금액이 28만 5,300원이 된 거죠. 아. 그럼 PSR만 할인이 되는 거예요? PSR만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일리지가 네. 있으시는 모든 회원분들께 우와. 다 가능한 거고. 아, 좋다. 라운지에 잠시 올라왔어요. 차 한잔하고 좀 쉬다가 가려고 해요. 스페럼처럼 헤어밴드 여기 다 헤어 쪽 라인이에요. 말씀 좀 한 번에서 보여드릴게요. 끈도 이쁘고 다 이쁜데? 컬러는 어떤 컬러 많이 보시려고 얘니? 컬러는 여기 있는 게 다죠. 네. 블랙이 제일 잘 어울려요. 이건 헤어 핀이고요, 얘니. 이렇게 뚝딱이처럼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한쪽에 이렇게 꽂아주실 때 귀처럼 이렇게 한쪽에 해주시기 예뻐요. 바닐라 쉐이크랑 포테이토.
남편이 아침에 나가서 맛있는 빵을 사왔어요. 커피도 냉동실에 채워두고 얼려둔 커피를 꺼냈어요.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명상을 조금 하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명상을 하는데 짧게라도 잠시라도 명상을 하면 그날 하루를 내가 어떻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풍부하고 풍요롭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어쩌면 당연해서 놓치는 감사한 하루 중에서 이유들을 찾아서 더 가슴 깊게 새기고 감사할 이유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별탈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맡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오늘도 행복할 거예요. 기대되는 오늘 하루. 오늘 다이소에서 사온 전기암들과 진주가 쓸 아기 욕조하고 아기 비데 같은 것들 젖병 세정제로 씻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수술이에요. 철분 수치가 조금 낮아서 철분 주사를 맞고 있어요. 진료가 끝나고 저는 미용실에 잠시 다시 들렸어요. 지난번에 머리 커트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다듬고 층도 조금 더 냈어요. 층을 조금 더 냈더니 더 가볍고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쁜 해네. 귀여운 손 같아요. 지난번에도 왔었던 성수동 추어탕 집에 왔어요. 여기 돈가스가 맛있거든요. 추어탕도 맛있고. 엄청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블루보트 룰라플루트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카페인 있는 커피밖에 안 돼서 임산부 권고량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잔이나 또는 어떤 날은 그냥 반 잔만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주일 전에 롤라플로트 디카페인이 가능하게 되었대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신났어요. 너무 좋아. 너무 귀여운 그림. 디카페인은 성수동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와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더 사가려고 해요. 요거 17번째 화장실에 있는 로비예요. 피부가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가끔 벽에 머리를 박을 때가 있어요. 엔젤링도 착용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검색하다가 발견한 귀여운 모자. 조금이나마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씌워봤는데 심장 충격 받았어요. 심쿵. 코멍이를 이기는 호랭이 이브. 내가 왕이다. 너무 귀여워요.